Times. 네, 네 사진 올라가시는 거 보면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타고 왔어요. 네, 포지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정말 색상이 똑같죠. 네,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 차량, 네. 차량을 이 색깔을 사는 게 좀 네. 좀 드문 행위죠. 맞아요. 은총이가 처음에 이제 그 차 가져왔을 때, 야, 저 뭐 컬러 너무 강렬한 거 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근데 원래 이 컬러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좀 이따 스펙 때 말씀 뭐 드릴 거지만 이거 진짜 차에 들어가는 카본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 피카드 카본. 그 카본이 네. 진짜 카본이 돼 있죠. 그렇군요. 제 차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 그리고 지금 돌려보면 이 넥포켓 여기에 지금 아예 로고가 네, 아예 차 로고가 네, 박혀 있죠. 네, 렉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넘버가 네. 070이니까 아마 70번째 모델이겠죠. 70번째 모델. 100개 한정 생산된 모델인데 네, 지금 네, 70번째 네. 모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대단합니다. 정말 차 은총 씨 차를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딱 봐도 그 이미지가 바로 떠오를 만큼 진짜 너무 신기하게 잘 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델이 뭐냐면은 전 세계 100대 한정판입니다. 펜더 커스텀샵의 수석 마스터 빌더죠. 론소니 디자인을 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렉서스랑 디자인 협업을 했어요. 그리고 노이즈리스 픽업이 장착이 된 모델 펜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렉서스 LC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정말 미치겠어요. 시리얼 넘버도 너무 웃깁니다.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커스텀샵에 보면은 CZ 들어가네. CZ요. 근데 이거는 VINLC 070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VI vehicle인가? Vehicle? VI? VI는 VI.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VI가 vehicle, 약간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차이가 vehicle number LC 이건가? 뭐지? 네. vehicle number LC 500. 네, LC 0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LC가 이제 실제로 렉서스에 있는 차량 모델이죠. 네네네. LC 500. 네. 네네네. 그 LC 5델에 이 똑같은 색상의 블루가 들어간 게 미국 내에서 이제 200대로 그때도 한정 생산이 됐었고 지금 차가 요, 네, 차가 렉서스가 렉서스 차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요 컬러로 기타는 100대가 한정이 한정 생산이 되었고 이게 이제 70번째 모델이고 가격은 939만 원입니다. 물론 가격은 뭐 너무 비싸요. 뭐야 진짜 차 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격이긴 그죠.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상징성 같은 걸로 또 이거 가슴이 뜨거워지는 팬분들 분명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뭔가 약간 그 날렵한 어떤 그 차량의 은총 씨 차량의 이미지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은총 씨는 이제 LC 모델이 아니고 은총 씨가 이제 실제로 쓰는 모델은 ISF 스포츠 모델인데 오히려 이 기타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하고 좀 콜라보를 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원래 예전에도 그 차량하고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머스탱 이런 것들도 네, 그 차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네, 했었고 또 오토바이 쪽에서 예, 네, 영감을 받은 것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차량 그 이제 자동차 산업 쪽에 있었던 디자이너가 기타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렉서스 LC 스트라토캐스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39만 원에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네네. 전장은 4710mm, 네. 전고는 1435mm, 네네네. 전폭 1840mm, 축거 2800mm의 연료 가솔린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출력은 노이즈리스 엔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이즈리스 엔진. 굉장히 네. 소음이 적어서 마치 네. 이거 그죠. 전기차야? 막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네네. 아주 네. 이거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는 실제로 은총 씨 차의 재원이었고요. 네, 정상적인 재원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98.5cm 전장 가지고 네. 있고요. 무게는 3.73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뚜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네,
3A 플레이메이플 렉이 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던 CC에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는 팬더 쉘러 락킹. 네, 쉘러 락킹이 들어가 있어요. 디럭스 스태거드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머신. 너트는 그라파이트의 너트너비 42.86mm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은 블루 리치라이트입니다. 리치라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아주 짙은, 굉장히 뭔가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느낌의 도트가 완전 야광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 이거 뭐 거울 같아요, 리치라이트. 네, 지금 진짜 예뻐요. 진짜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리고 지팡경률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픽업은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스트랩 사용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블락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6기통 엔진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8기통 아니에요? 8기통. 네. 아, 네. 6기통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엔진 켜겠습니다. 네. 오우, 야, 이거 오우. 스마트 약간 시동 오우. 바로 그냥 바로 걸리네요. 바로 켜지네요. 네. 예열 좀 해야 되나? 네. 네. 아, 승차감이 아주 좋아요. 아, 좋네요, 지금 시내 주행 연비 잘 나옵니다. 소리가 되게 단단하네요. 그, 아, 그죠? 약간 네. 돌 같아요. 네. 오, 승차가 별로인데. 아, 승차.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해. 보드랍네요. 그렇죠. 이게 편하라고 만든 차가 아니에요. 네. 주행감이 좋은 네. 스포츠카 느낌입니다. 그렇죠. 서스펜션 되게 딱딱해요. 아, 네. 강력합니다. 이번에는 마샬로 바꿔서 약간 네. 이제 고속주행 한번 해볼게요. 네. 아, 고속주행 하는 거. 시내 주행이었고. 네, 해볼게요. 제로백. 제로. 어? 야, 제로백 1초. 제로백 1초. 코너링 방금 들으셨어요? 네. 야, 이거 아, 바로. 아, 바로 지금 장난 아니네요. 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오. 오, 멋있다 소리. 강렬하네요. 네. 오, 좋다. 뭐 운전하듯이 치네 차를. 이게 서스펜션이 딱딱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고속주행에 딱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 약간 서킷에서 확 네, 달리는 네. 그런 느낌이 났어요. 공기압 좀 체크할게요. 네, 공기압 체크 좀 하시고. 네, 아, 공기압이 네. 아, 공기압이 이렇게 서킷 한 번씩 달리면 타이어 체크 반드시 네, 한번 해주셔야 네, 됩니다. 해야 되고 에, 연료 바꿔가지고 연료 다시 채워놓고 부드럽게 잘 나가네요. 좋습니다. 아, 차가 많이 막혀요. 어, 이건 이제 약간 해질 때 강변북로 느낌이 살짝 나네요. 네.
다루기가 힘드네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네. 어, 진짜? 선생님 서킷 한번 달려 보시죠. 서킷 한번. 이 노브가 네, 다 시동 거셔야 그, 됩니다. 저기 노브래요. 그 오디오 노브랑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차량에 있는 오디오 네. 노브. 아, 선생님 조심 운전하세요. 안전 운전하십시오. 안전 운전하십시오. 내 장롱 면허라 이거. 될란가 모르겠네, 이거. 콜라보 모델이라서 기대 별로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멋있네요. 예, 소리는 어 이게 약간 진짜 억센 느낌이 예. 좀 있긴 있네. 진짜 그런 느낌이 있다. 운전하는 느낌이 뭔가 되게 예.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자동변속기 말고 진짜 그 매뉴얼. 저거 매뉴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손에만 조금 익으면은 운전하는 재미는 진짜 훨씬 좋을 것 같은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뭐 새벽에 들어갈 때 강명북로에서 저기 자유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거기서 제가 매뉴얼로 해놓고 아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하면서 가거든요. 재밌어요. 아, RPM 그렇죠. 이제 터지는 느낌 느끼면서 그게 이제 요 기타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편안한 어떤 자동 변속기의 느낌이 아니고 아니, 네. 이렇게 서킷에서 네. 모는 그런 느낌에 확실히 기타를 치는 맛은 굉장히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 아, 마스터 빌더가 뭘 잘했네. 뭘 잘했네요. 진짜 차처럼 만들었어요. 네, 기타를 렉서스를 많이 몰아본 팬인 분이시네요. 아, 그리고 좋습니다. 실제로 그 핸들이 되게 그 무겁게 세팅이 확 되거든요. 엄청 단단하게. 지금 적당히 쳤다가 바로 손이 뜨 걸리는 거야.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요것도 이 색상이 굉장히 특이한 스펙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 색상이 이제 스트럭처럴 블루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파란색.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또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놨느냐? 이 구조적인 파란색이 이 나비 중에 morpho butterfly라는 게 있어요. 그 morpho라는 게 이제 우리 모핑 하잖아요. 모핑. 색깔이 자연스럽게 모핑. 변화하고 네. 섞이는 그 morphing 그래서 그 큰 나비 중에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이제 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비들을 보통 morpho butterfly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파란색 날개를 갖고 있는 그 나비의 날개 색상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스펙트럼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도료에는 파란색의 물질이 안 들어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채색 재료를 잘 섞어가지고 빛의 간섭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 차 실제로 살짝 좀 찍힌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업사 거 무조건 센터로 보내거든요. 렉서스 센터로 보내는데 그 도색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다시 연락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색 잡기가 어려워서 재도색하고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색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뭐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냥 일반 공업소 가서는 아마 안 될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저도 느꼈던 게 이게 차가 맨날 볼 때마다 색이 이제 어떨 때는 좀 뭐 또 완전 파랗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매력적.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파란색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타 제가 좀 관심 있는 자동차
제가 혹시나 이제 자동차를 이제 나중에 바꿀 때 됐을 때 그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아무리 그 파, 이 파란색을 찾아봐도 없어요. 똑같은 파란색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이 색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 파란색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옅은 일렉트릭 블루, 뭐 아주 뭐 되게 다크한 블루, 그리고 검은 그림자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이제 각도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롭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컬러의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 파란색 도료로 파란색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무채색들을 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파란색을 냈다라는 그 구조적 파랑이라는 거, 스트럭처럴 블루라는 게 굉장히 얘가 제가 옛날에 그 바에서 알바를 하면서 칵테일을 좀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롱아일랜드 아이스티가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주문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은 좀 빡쳐요.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 막 계량도 엄청 많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막 이것저것 막 저거저거 섞고 막 이렇게 막 재료를 막 열 가지 넣고 때려 넣고 만들면 신기하게 아이스티 맛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이름이 불러 이렇게 있는 건데 처음에 그걸 만들었을 때 뭐 전혀 아이스티랑 상관없는 재료들을 넣는데 아이스티 맛이 나는 거야. 너무 신기했는데 잠깐만 그렇군 그냥 아이스티만 맛있는 거야. 이런 현타가 아이스티에다 소주 타서 약간 그런 현타가 살짝 오긴 했지만 어쨌든 네. 갑자기 그런 롱아일랜드 아이스티가 생각이 나는 그 스트럭처럴 스트럭처럴 블루 스트럭처럴 티인 거예요. 그렇죠. 스트럭처럴 아이스티인 거죠. 아이스티랑 상관이 없는 걸로 만들었는데 아이스티 맛이 난다 뭐 이런 느낌. 오 말 된다. 좋습니다. 뭐 제가 그리고 이 차 뭐 색상이 똑같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낮에 보는 것보다 이 컬러가 재밌는 게 밤에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차가 밤에 진짜 예쁘거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검은 그림자가 지는 모양이랑 다크블루 그러니까 그 심야의 그 어두운 그 컬러가 뭔가 약간 빛이 많을 때보다는 어두울 때 더 매력이, 매력이 보이는 게 아닌가. 윤곽도 좀 뚜렷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색상까지도 또 얘기를 해봤고요.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안전 운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안전 운전. 네. 알겠습니다. 한 줄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속하지 마십시오. 네, 네 과속. 과속 절대 금지. 네, 저는 이 기타의 매력 자체가 정말 다른 것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이 기타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럭처럴 스트랫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럴 스트랫. 네. 네. 자, 그럼 바로 점수 드릴게요. 네, 아주 극단적인 스쿼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8.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6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8. 편의성 16, 디자인 20, 78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8.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5점, 평균 점수는 76.33인데 이 너무 재밌는 게 사운드랑 가성비가 셋 다 이렇게 34, 똑같이 나오기도 웃긴 게 34, 8 세 명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SC가 너무 웃기네요. 편의성이랑 디자인은 조금 달라요. 뭐 16, 18, 16, 20, 15, 18 다 다른데 이거는 진짜 엄청 웃깁니다. 뭐 34, 8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혹은 이런 렉서스 매니아 분들이 또 심지어 이 차량 색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의미 있을 것 같고 저가 사실 원래 이거 되게 사야 되나 진짜? 그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고민을 진짜 했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제가 뭐 섹터 엔도서기도 하고 뭐 스트라이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타 브랜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델 또 나올까? 안 나온다는 안 거죠. 나오는 백대 한정인데. 네, 심지어 백대 한정이라서 제가 나중에 대해서 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되게 의미가 있는 그냥 일단 사서 차에 넣어놓으세요. 언젠가 나중에 다른 스트레쳐도 될 때까지 존 뭐 하는 걸로. 차, 근데 차 질려서 팔을 때 900 더 받아. 같이 주고. 아 괜찮네요. 아, 아 그러네 이거. 아, 억지로 같이 하기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트렁크 열면서 이것까지 같이 건다. 어. 네. 야 이거 전 세계 100대밖에 없는 거라고. 아 좋습니다. 네 그만큼 뭔가 은총 씨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어였고요. 아주 재밌게 잘 뭐, 봤습니다. 네 뭐 또 이 어쨌든 이 매니아 분들은 또 아마 어 하시면서 아마 놀이식 하시는 분도 네. 있을 거야. 솔직히 아마. 얘기하면 어떻게 어떤 실용적인 측면, 연주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죠. 네 그리고 이 뭐 차에도 관심 없고 이 컬러에도 관심 없으신 분들이 사면은 약간 여기에서 큰 행복을 느끼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컬렉터로서 이 기어 자체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아니면 실제로 렉서스 오너들 내가 LC500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진짜로 스트럭처럴 블루 색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의미가 있을 만한 모델이고 그래서 은총 씨도 한번 네, 이 기회에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 이거 저 그 생각도 했어요. 렉서스 매장에 이렇게 걸려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 렉서스 거기 총판한테 팔면 돼. 그러게 렉서스 총판에 팔면 되겠다. 렉서스 왜냐면 이게 이거를 사가셔야죠. 아니 그분들은 뭐 돈이 남아들 거고 이게 타는 안 나와 이제. 그렇지. 이걸 렉서스 매장에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보니까 이거 트렁크에다 실고 댕기라고 만든 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나사도 다 이거 육각렌치로 돌리는 거 이거예요. 아. 이거 리치라이트라서 넥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트렁크에다 그냥 넣고 다녀라. 그냥 한겨울이고 여름이고. 한겨울 여름이고 그냥 잠깐 넣고 다녀요. 아니면은 뭐 이제 이거 커스텀샵 그 하시는 분들. 펜더 커스텀샵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매장에다가 렉서스 차를 한 대 갖다 놓는 것도 뭐 반대로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기타 매장에는 렉서스를 팔아야 되고 차 파는 데서는 기타를 팔아야 돼. 네. 네. 확실하네요. 다른 뽐뿌를 넣어줘야죠. 네.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 이거 하나 사면은 사은품으로 조그만한 렉서스 모형 미니카 같은 거 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모델. 이 영업 또 마케팅으로 해야지. 그거 주면 얼마죠? 아니 930만 원을 받으면서 그거 하나 못 줘? 미니카? 5만 원짜리 텐데. 그러니까. 그 살지 5만 원짜리 5만 원 붙여도 몰라 이거. 어차피 비싸기 때문에. 예. 그 저기 안에 들어 있었어야 돼. 맞아요. 저 안에 딱 열면은 이미 딱 차가 있었어야 돼. 그 저 하드쉘이 너무 빈티지다. 저거를 그 기본적으로 요 앞에를 약간 디지털 키처럼 해갖고 이걸로 카본으로 둘러싸야지. 그래, 카본으로 케이스 카본 케이스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디지털 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맞아. 차키 같은 스마트 키를 줘갖고 띵 누르면 디지털 열려야지. 케이스가 열리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역시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차 산다는 기분으로 가져가게 해줘야지. 이게 태우는 이야기라고 뭐 해봤어요. 빌더 이름 뭐였죠? 빌더 이름 론손입니다. 론손. 론손 그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뭐 BMW든 벤츠랑 할 땐 그렇게 꼽아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네. 차키 딱 누르면은 기타 케이스 열리는 걸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렉서스 LC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진짜 이거 무슨 약간 기어 타임스가 아니고 탑 기어 타임스 느낌이었어요. 한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